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그 밑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물질이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물질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욕계, 색계에서 일어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욕계와 색계를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입니다. 89제 밑입니다. 앞에서 21가지 깔라파에 대해서 고찰해보았고, 여기서는 그런 깔라파가 어디서 일어나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다. 저자는 여기서 입퇴식이, 즉, 재생인결 때에는 어떤 깔라파가 일어나고, 삶의 과정에서는 어떤 깔라파가 일어나고, 그리고 각 세상에서는 어떤 깔라파가 일어나는지를 차례대로 고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번 관찰할 때는 재생인결 식에서, 그 다음에 삶의 과정에서, 우리 오장에서 그죠? 계속 이렇게 그죠? 나눠서 살펴봤잖아요. 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만생, 태생, 습생, 파생으로 구분한다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내려갑니다. 네, 86쪽입니다. 욕계에서는 모든 물질이 조금도 결핍됨이 없이 적절하게 삶의 과정에서 얻어진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8가지 물질이 전부, 그 다음에 21가지 깔라빠들이 전부 뭡니까? 삶의 과정에서 얻어진다 했고요. 그러나 재생 연결 때 습생과 하생에서 수생한 경우는 눈기, 코, 혀, 몸, 성, 토대의 식운소로 불리는 일곱 가지 식운소를 얻는다. 그러나 저열한 경우 어떤 때는 눈기, 코, 성의 식운소는 얻지 못한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구자로 태어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재생연결식이 일어날 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태중에 있는 중생들의 경우 재생연결 때 몸, 성, 토대의 식운소로 불리는 세 가지 식운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몸과 성과 토대의 식운소는 태중에서 나타나는 거로 그렇게 이제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설명하고 있고 뭐 충분히 예,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일리가 있는 소리라고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경우에 성의 식운소를 얻지 못한다. 그 다음에 삶의 과정에서 서서히 눈의 식운소 등이 나타난다. 이거는 조금 우리 의학적으로도 좀 그죠? 근데 어쨌든 상자부에서는 뭡니까? 우리는 눈의 식운소 등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있잖아요. 사실 태어나야 대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87쪽입니다. 이와 같이 재생인결의 찰나부터 업에서 생긴 물질과 마음의 두 번째 찰나부터 마음에서 생긴 물질과 재생인결식을 머무는 단계부터 온도에서 생긴 물질과 영양소가 보급될 때부터 음식에서 생긴 물질이 생기는 이건 앞에서 다 했습니다. 재생인결의 찰나부터 업에서 생긴 물질 71쪽에서 했습니다. 마음의 두 번째 찰나부터 마음에서 생긴 물질 72쪽에서 했습니다. 재생인결식을 머무는 단계부터 온도에서 생긴 물질 75쪽에서 했습니다. 영양소가 보급될 때부터 음식에서 생긴 물질 75쪽에서 했습니다. 와, 제가 이렇게 하는 분께 공부를 다 해가 왔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앞에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요인에서 생긴 깔라빠의 흐름이 마치 등불이나 혹은 강의 흐름처럼 욕계에서 수명이 다른 차례까지 끊임없이 상속되고 일어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좀. 그러나 나 죽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마음이 저는 17째의 마음이 부문당에서 앞에 했죠, 그죠? 업에서 생긴 물질은 71쪽에서 했습니다.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이전에 일어난 업에서 생긴 물질은 죽음의 마음과 동일한 시간까지만 머문다가 멸한다. 당연히 죽었겠는데, 뭐, 그죠? 그 다음에 곧바로 마음에서 생긴 물질과 음식에서 생긴 물질이 멸하고, 그 다음에 온도에서 생긴 물질의 흐름이 송장이나 불리는 곳에서 계속된다. 그렇죠? 죽음이 이건 벌써 그 무기물질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과학에서 말하는 무기물하고 유기물하고는 다릅니다.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 없는 때문에 온도에서 생긴 물질은 뭡니까? 뭐랍니까? 시체를 부패하게 만들죠. 그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번입니다. 88쪽입니다. 이와 같이 죽은 중생들에게 다시 다음 생명부터 재생명 때부터 그와 같은 물질이 한다 했고, 색계에서, 이것이 우리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색계에서, 88쪽 찾으시죠. 그죠? 색계에서 코, 혀, 몸, 성의 식운소와 음식에서 생긴 물질의 깔라빠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거는 기본이죠. 그죠? 그러면 색계 신들은 코도 없고, 혀도 없고, 몸도 없고, 성도 없느냐? 물론 성은 없으면 코, 혀, 몸이 없으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그죠? 코와 혀가 없다. 이건 뭡니까? 와, 신들이 뭡니까? 불사들이죠, 그죠? 맞죠? 그죠? 요래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새끼 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 관세음보살님이나 이런 분들이 사는 곳입니다. 저한테 와서 물어보면 확 되겠죠, 그죠? 그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감성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죠? 어이, 생긴 거는 정말 없잖아요. 영에,
우리 세상에 명예 하나 넣었죠, 그죠? 명예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됐죠, 그죠? 최고로 멋진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 새끼 존재들은 성이 없답니다. 관제모사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기를 여성으로 그릴 뿐입니다. 자, 그러므로 재생연결때 눈, 비, 심장, 토대인 세 가지 시범소와 생명의 구원소인 네 가지 업에서 생긴 물질을 갈라파고 임하고 상응의 과정에서는 마음에서 생긴 물질과 온도에서 생긴 물질이 얻어진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새끼에서는 코, 혀, 몸, 성의 시범소, 그 음식에서 생긴 물질을 갈라파고 당연히 없습니다. 새끼 신들은 음식 먹지 않습니다. 이 더러운 음식을 왜 먹느냐고. 됐죠, 그죠? 왜? 그죠? 그죠? 강국식은 먹는 거 없으면 좋아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인식이 없는 중생들이죠. 특수한 경우입니다. 89쪽입니다. 인식이 없는 중생들은 눈과 귀와 심장, 토대와 소리도 얻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 왜는요? 없으니까 그렇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마음에서 생긴 물질도 없다. 왜? 마음이 안 일어나요. 생명 기능으로 살아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생인 걸 때 그들에게는 오직 생명기능의 구원소만 있고 삶의 과정에서 소리를 제외한 온도에서 생긴 물질이 계속된다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 쭉 되고, 그죠? 그래서 그 숫자를 다 해보면은, 그래서 이와 같이, 요약입니다. 욕계 새끼의 인식이 없는 중생이라 불리는 세 경우에서 재생인과 삶의 과정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물질의 일어남을 알아야 됩니다. 됐죠, 그죠? 물질의 일어남은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욕계, 새끼, 그 다음 뭡니까? 무상, 유정은 새끼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특수한 경우죠? 그죠? 몸만 있고,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욕계에는 28가지 물질이 있고, 새끼에는 23가지가, 인식 없는 중생은 17가지, 앞에 행거 다 대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새끼에는 뭐가 됐어요? 코, 혀, 몸, 성의 시분소, 그, 등등이 없댔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23가지가 됩니다. 인식이 없는 중생에는 17가지가 되고, 계산해보면 됩니다.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와,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도표 쫙 나와있죠, 그죠? 요렇게 해서 물질의 편이 다 끝났습니다.